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왼쪽에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0탄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매수하고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 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팅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 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000원짜리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세 토막이 난 거죠. 자, 세 토막이 나서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만 원인데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6만 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2토막이 넘게 난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9,000원대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매수해가지고는.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때려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9,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000원을 깨면서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000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2,000원도 거저 주워 먹는 건데, 2,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내 잠재자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은요, 익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600%, 12,000원, 600%까지 먹을 수 있고요. 자,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12,000원을 목표로 잡고 1,200% 먹을 수 있고요. 12,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600%.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고요. 여기 후원금 안내 제도. 자,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사업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1000%의 수익의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씩 여러분들이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단 몇 주라도 단 몇십 주라도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 드리면서 힘을 북돋아 드리고 있습니다. 북돋아죠. 발음하기도 힘드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는 여태까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이제 이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기업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포스트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포스트의 원문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뭐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터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사기꾼들에게 전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을 막도록 제가 2주일 전서부터 시황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지금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이 카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수 없으면 감자도 당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인생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종목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종목을 이제 개미들한테 눈탱이 씌워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게 하는 그런 일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벌어지고 있죠. 자,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 정보입니다.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 종목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자산입니다.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에도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 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서부터 여기 보시면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전 종목에 대한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공지창에 보면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 1900개 꼭지 목표가 보기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지금 현재 얼마인가? 360원입니다. 360원. 360원인데,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 분기별 매달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자산이 급속도로 지금 줄어드는 종목입니다. 자, 내일,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영업이익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손실 중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그냥 5배, 10배씩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 종목 사기꾼들한테 지금 사기 지금 종목 그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기꾼들만 지천에 깔려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게시판에 이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 종목 토론실을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글의 상당수입니다. 상당수들은 다 사기꾼들이 여기서 지천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 가지고요. 기웃기웃 거리셔 봐야 제대로 된 정보 얻어내기 힘들고요. 거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치기가 쉽습니까?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제가 아까 380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지금 여기 고점이 지금 1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 고점이 1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충 만 원. 이게 뭐, 먼 시기가 아닙니다. 2년 전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가 자, 5,000원, 6,000원에서 작전들이 앉아가지고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기를 치면서. 이때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 이거 개판입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그냥, 아휴. 그래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면, 아니, 350원, 380원밖에 안 되는 거를 18,000원, 10,000원에 사면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입니까? 알고서는, 알면 절대 때려 죽어도 못 사죠. 어떻게 380원, 몇백 원 밖에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뭐 10배, 20배씩 돈 주고 사는, 모르니까 사는 거죠. 개미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계속 가락하면서도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느냐고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전 저점 약 600원이네요, 600원. 자, 6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은 아직도 더올수 있습니다. 왜? 또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를 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또 떠넘겨야 되니까 또 사기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수익, 달콤한 몇 푼의 수익률에 눈이 멀어가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물리신 분들, 제 동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재수 없다가 몇푼 먹고 들어갔다가 앉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탕진하지 마시라.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 원, 뭐 9천 원, 뭐이 금액에서 산 사람들은 이거 때려 죽어도 손절 못 쳐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니, 주당 만 원짜리, 그 다음에 만 5천 원, 2만 원에 주고 사서 지금 천 원에 주가를 팔면 열토막이 넘게 났는데, 1억을 샀으면은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손절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여러분들 이런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를 대기업 오너가 자기 사재를 털어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내 회사가 망해가는 걸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오너가 앉아가지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는가.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확률적으로. 자, 역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제 이야기의 본질은 이 오너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두 번째, 영업이익을 빨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이 종목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잠재자산은 점점 380원, 350원, 2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주가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사기치고 물량 떠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결국은 5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주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은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이 기업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입니까?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몇 년째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자, 5년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이 기업이 무슨 용가리 통뼈가 있지 않는 한, 영업이익이 갑자기 5배, 10배씩 늘어나서 잠재자산이 호전이 돼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태까지 5년 동안 적자지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은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감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상장 폐지,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 전부 다 공중분해가 될수 있는 휴지로도 못 써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 돈 번다 이러고서 사기를 치면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값이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이 아파트가요,
이 300원짜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300원이라고 제가 잠재자산은 300원이라고 안 하고 그냥 3천만 원이라고 잡겠습니다. 3천만 원. 자, 3천만 원에 3천만 원인데 잠재자산을 10배로 늘려 가지고 제가 3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이 3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자, 쉬운 얘기로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했을 때 한 주의 값어치입니다. 한 주의 값어치가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000원 주고 사면 몇 배를 더 주고 사는 겁니까? 1,000원이라고 해도 10배를 더 주고 사는데 3,000%를 더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요. 위험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사기꾼들이 계속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사기를 쳐먹어야 지네들 물량을 정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위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기업의 대주주 오너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자, 그러면 사재를 털지 않으면 방법이 이제 두 번째죠. 증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증자를 해서 결국은 자본을 확충을 해야 돼요. 자, 뭐로 가든 이 종목은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 호재를 또 뿌리죠. 호재를 뿌리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이런 사기 행각에 속아서 전 재산을 말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을 하시고요.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지금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몇 푼 얻어먹는데 현혹이 돼서 전재산을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나락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 투자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21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10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기를 잘 주목하십시오. 240탄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 종목으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거의 그럼 다 1000%죠. 그 1000% 이상
왼쪽에 이 수익률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지금 219탄째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보다 4배, 5배 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 자료를 4년 동안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헛덧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싹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219탄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12,000원입니다. 12,000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9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라고 봅니다. 2,000원 이하.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2,000원, 4,000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4,000원을 깨고 반토막 이상 더 나게 된다. 심지어는 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맥시멈 2,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2,000원이니까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저점 4,000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000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000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깨면 1,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저는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후원금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스톱해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오는 신호탄이 터졌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